그리고 뭐 층별 공간들이 형성된 모습을 보시면 뭐 1층과 1층에는 전체적으로 그 교무실, 그다음에 특별교실 등이 나열돼 있고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일반교실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교실과 면해서 학교의 어떤 비어진 중정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3층으로 올라가면 다시 일반교실이 시작되고 전체가 어떤 삼각형의 그 압축된 공간 안에서 학교의 어떤 모든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삼각학교, 동아고 삼각학교가 가지고 있는 건축적인 맥락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그 단면도인데요. 단면 그 투시도입니다. 그래서 이 중정이 그 학교의 그 땅, 1층 땅에 면한 게 아니라 2층에 이렇게 그 공간이 떠 있습니다. 이렇게 중정이 떠 있는 이유는 뭐두 가지 요소인데요. 첫 번째는 1층에 좀큰 대공간이 형성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나 그다음에 어떤 뭐 전시 등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다목적 홀이 중정 밑에 어떤 대공간에 형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정이 띄어져 있는 이유는 그 일반 교실, 학생들이 거주하는 머무는 공간들은 사실 2, 3층에 전부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이제 교무실, 선생님들의 공간, 그다음에 미술실, 과학실 등 특별교실이 있고, 2층에는 중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2층 바닥에 중정이 위치하고 있고, 이 중정을 구심점으로 360도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학생들의 동선이 이동할 수 있는 복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도 공간과 중정을 구심점으로 교실들이 나열돼 있고, 그다음에 동시에 학생들의 움직임은 크게 세 방향으로 이렇게 그 순환하는 동선으로서 체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방향 모두에 어떤 중정으로 출입되는 문이 있어서 그 다양한 위치에서 마당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정이 또좀 특징적인 사항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중정이 한약 6도 정도 각도가 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 삼각형 건물이 갖고 있는 각도와 중정의 각도가 좀 틀리게 각도가 틀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어긋남, 각도의 어긋남을 통해서 복도 공간이 어디는 좀 좁고 어디는 좀 넓게 형성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저 좁은 2m 40 정도의 공간은 동선, 학생들의 움직임에 어떤 방해가 되지 않는 최소의 폭이고요. 그 다음에 이 넓어지는 복도는 단순히 이동하는 복도의 공간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의 다양한 소통과 어울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작은 광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길이 이제 좁은 길에서 넓은 길로 형성이 되고, 다시 좁은 길이에서 넓은 길로 형성이 되고, 그 공간들이 다채롭게 변주가 가능한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부 공간을 보시면 그 비어진 중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 더 조경이 다르게 형성이 풍성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가 그 투명한 이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뭐 친구들의 2, 3층에 있는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관찰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중정에서 어떤 휴식과 그다음에 어떤 이 놀이들이, 다양한 행위들이 가능한 비어진 공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부 공간에 밝은 빛을 들이는 하나의 어떤 비두물 같은 어떤 공간으로 형성이 된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짧은 10분 내외 쉬는 시간에 외부의 공간에 나와서 어떤 햇빛을 즐기고, 그다음에 마당에서 어떤 식물들을 이렇게 마주하는 비어진 공간에서 학교가 갖고 있는 좀 폐쇄적이고 그다음에 동시에 좀 경직된 공간성들을 어떤 좀그 해체시키면서 상당히 밝고 소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떤 휴게와 놀이가 가능한 어떤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비어진 중정의 다른 공간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뭐 3층에서 말씀드릴 얘기가, 2층과 그러니까 중정이 이렇게 각도가 6도 정도 어긋남으로써 2층과 3층에 이렇게 벌어진 틈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투명한 일면으로 인해서 수평적으로 시야가 열릴 뿐만 아니라 2층과 3층의 어떤 공간에도 학생들이 수직적으로도 연결이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 그 같은 층에 있는 옆반에 있는 학생들만 마주치게 되지, 다른 층에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적은데, 이 공간에서는 전체가 투명한 이면으로 형성이 되어 있음으로써 뭐 중정으로부터 그 내외부 공간을 전체가 시야가 관통되는 어떤 그 좀 열린 학교의 가능성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층 공간에서 2층의 그 어긋난 중정이 그 중정과 3층의 복도가 하나의 작은 요 사이 틈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 공간에서 2층과 마찬가지로 중정이 구심점이 돼서 360도 회전하는 어떤 실내 공용 공간의 가능성을 갖고 있고, 동시에 그 2, 3층 사이에 어떤 작은 틈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공간들이 이제 이렇게 시원한 좀 수직적인 열림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고, 동시에 수평적으로도 시야가 열린 그 내부 공간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3층에서 내려다본 중정의 모습입니다. 밑에 어떤 노는 친구들의 모습을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학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학교는 칠판만을 바라보게 하는 어떤 공간이다라는, 그 다음에 학업 집중도를 높인다라는 명목 하에 그나마 있는 창마저도 커튼으로 가리게 되는 현상들이 일상적인데, 이 학교는 정면이 투명한 이면으로 공간이 형성이 돼서 폐쇄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좀 사회적인 어떤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그 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일상적인 풍경들이 하나의 뭐 교육시설의 어떤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투명성을 통해서 뭐 확보하고 있는 그런 운동장으로부터의 전경입니다. 공공적인 가치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유일한 공용 영역, 그 건물 내, 학교 시설의 건물 내 유일한 공공성을 가진 공간이 사실은 복도라는 공간입니다. 그 복도라는 공간이 보통 1.8m에서 2.4m 정도의 좁은 어떤 그 공간으로서, 실제 학생들이 오고 가는 어떤 동선으로서만 기능을 하지, 그 공간이 어떤 부딪힘을 형성하고 어울림을 형성해서 학생들의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의 그 공공성의 가치까지 학교가 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가학교가 갖고 있는 좀 좁은 복도에서 넓은 복도로 확장이 되고, 그 복도가 360도 학생들의 동선이 회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어떤 열린 중정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소통할 수 있는 그 공용 영역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탐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물을 저희는 이제 학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딪힘들, 그 다음에 학교의 가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이 스쿨 블루프린트라는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학교라는 어떤 공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상가학교를 만들면서 그 어떤 비어진 중정, 그 다음에 폭이 다른 어떤 복도 공간, 그 공간들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이 상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학교가 완공되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거 이상의, 역시나 그 학생들은 저희보다 더 창의력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그 뭐 쉬는 시간이 됐을 때 학생들이 복도 공간으로 확 몰려 나와서 중정의 어떤 이 공간들이 마치 그냥 학교 운동장 같은 공간으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 복도 공간에서 층고가 높은 복도 공간을 마련을 했는데, 그 공간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마주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점심시간 혹은 토요일에도 일부 자습들이 학생들의 자율학습들이 이루어지는데, 점심시간이나 혹은 자율학습 시간에 가보면 중정이라는 공간이 단지 바람 쐬고 휴식 취하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오히려 누워서, 그 다음에 바닥에 앉아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거나, 그 다음에 공부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그 일상들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이 공간이 어떤 사용자에 의해서 사용되는 훨씬 더 창의력 있게 사용되는 공간으로 변모가 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그 학교라는 공간은 확실히 어떤 변화의 여지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